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마치 드라마 속에 나올 것 같은 감각적인 느낌의 집이에요. 인테리어 블로그를 운영하는 아내분과 한샘이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진 모던 스타일의 집인데요. 인테리어 전문가인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하여 새롭게 재탄생시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특별한 집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이번 공간은 고객님이 가장 신경을 쓴 우리 집의 얼굴인 거실이에요. 거실은 너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썰렁해 보이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블랙 컬러의 폴딩 도어와 원목 가구를 설치하여 거실에 포인트를 주었고요. 전 좌석 슬라이딩 기능이 가능한 소파는 거실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어요. 또한 발코니의 폴딩 도어는 열었을 때 거실에 개방감을 주고 생기 가득한 식물로 꾸민 플랜테리어는 발코니를 더욱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요. 이번 공간은 우리 집 레스토랑인 부엌이에요. 밝은 거실과는 달리 조금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고자 했어요. 유러피안 스타일의 터치 블랙 도어를 설치하여 고급스러움을 연출했고요. 다이닝 공간을 조리 공간과 일렬로 배치해서 실제 사용자의 동선까지 고려했어요. 또한 냉장고 옆에 설치한 대형 가전기기장은 기기를 손쉽게 정리 가능하게 해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서 보관하여 부엌을보다 단정된 느낌을 갖게 해준답니다. 이번 공간은 기분까지도 밝게 만들어주는 부부 침실이에요. 침실 공간은 전체적으로 그레인 톤으로 꾸몄음에도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스타일링했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기분이 편안해지는 공간. 이런 공간을 고객님이 딱 희망하셨답니다. 또한 한 켠에 설치한 베이지 톤의 화장대와 3단 서랍장은 마치 잡지 속의 인테리어를 우리 집에 옮긴 듯한 느낌을 줍니다. 침실 안쪽에는 파우더룸과 부부 욕실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서로 출근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부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랍니다. 이번 공간은 마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공간 같은 드레스룸이에요. 보통 옷방은 미처 들어가지 못한 옷가지와 소품들로 어수선하기 마련인데요. 수납할 옷들에 딱 맞춰 설계한 드레스룸으로 공간을 보다 정리되게 하였어요. 또한 자주 입는 옷은 오픈형 드레스룸에, 계절 옷이나 이불 등은 붙박이장에 보관할 수 있게 한쪽 면에 붙박이장도 설치했답니다. 이번 공간은 사춘기 아들의 공간이에요. 중학생 아들의 공간인 만큼 청소와 관리가 쉽게 방을 꾸몄어요. 벽면 가득 선반장을 설치해 어수선한 물건들을 몽땅 정리할 수 있게 했답니다. 또한 높이 조절이 가능한 모션 데스크를 설치해서 커가는 아이에 맞춰 높이를 조절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이번 공간은 우리 집의 첫인상인 현관이에요. 거실은 집 전체 분위기에 맞춰 연그레이 톤의 현관장을 설치했어요. 또한 중문을 설치해서 거실 공간과 현관 공간은 분리해줬답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인테리어 전문가인 고객님의 요청에 맞춘 인테리어를 제안드렸는데요. 집은 우리 가족의 공간인 만큼 고객님에 따라 다양한 요청사항들이 있어요. 한샘은 고객님의 어떠한 요청이라도 경청하여 끊임없이 만족하실 때까지 인테리어를 제안드리는데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집. 한샘과 함께 고민해보세요. 더 많은 스타일이 궁금하신가요? 검색창에 한샘닷컴을 검색해보세요.